국내 연구진이 눈으로 보는 가상현실에서 한 단계 진화해 손으로 만지고 느끼는 가상현실 장갑 기술을 개발했습니다. 장갑을 끼면 실제로 물체를 만지는 것처럼 열감과 진동을 느낄 수 있다고 하는데 메타버스 시대 훈련이나 게임 등 활용 방안이 무궁무진할 것으로 보입니다. 이용주 기자입니다. 장갑을 낀 손으로 가위바위보를 하자 화면 속 손가락이 실시간으로 따라합니다. 가상현실 속에 모닥불을 만졌더니 손바닥의 온도가 올라갑니다. 돌멩이를 짚고 던질 때 실제와 비슷하게 진동으로 촉각을 구현합니다. 울산과학기술원 유니스트 연구진이 최근 개발한 가상현실 장갑입니다. 이 장갑을 이용하면 손가락의 움직임을 측정하면서 열과 진동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. 일반 등산용 장갑처럼 생긴 이 장갑과 가상세계가 연결되는 비밀은 바로 장갑 안에 들어있는 고정밀 소프트 센서. 자체 개발한 액체 금속 프린팅 기법으로 히터와 도선을 결합한 센서를 만들어 장갑 안에 넣었습니다. 이를 통해 사용자의 손 움직임은 가상세계로 전달되고 가상세계의 자극은 다시 손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. 훨씬 더 생생하게 구현하고 생동감 있게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움직임을 직접 이용할 수 있고 사람에게 감각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인터페이스가 필요한데 저희의 장갑은 그런 인터페이스의 시작점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가상현실 기술 시장 규모는 2027년까지 전 세계 621억 달러, 우리 돈 73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. 눈으로만 즐길 수 있었던 가상현실이 촉각까지 공유하는 시대로 진화하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.